뇌 풀기 시간이다. 뇌 스트레칭 시간이다, 얘들아. 지난번에 찍어서 맞출 확률. 그것도 괜찮았잖아, 반응이. 이런 게 너네 다 그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기상인의 치킨집에서 상훈이가 7만원어치의 치킨을 먹고 10만원짜리 수표를 냈다. 기상은 잔돈이 없어서 옆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손님에게 3만원을 거슬러줬다. 다음날 옆집에서 부도수표라고 환불을 요구하며 1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 주인 기상은 얼마를 손해봤을까?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직접. 정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만원. 정답이 1번이 3만원. 왜? 틀렸어. 얘들아, 틀렸어. 먹고 간 상훈이가 가져가는 3만원은 내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백반집 아저씨 돈이잖아. 답이 4번이라고 하는 사람. 4번 13만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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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백반집 아저씨한테 10만원 주고 그래서 13만원이라고? 13만원이 정답이 아니지, 얘들아. 우리 반 학생이 요 정도밖에 안 되나? 문쌤식 해결 방법이 있어. 잘 봐, 잘 봐, 잘 봐. 잔돈 3만원, 백반집 10만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 행간을 읽어. 문제의 콘텍스트를 읽으라고. 문제의 문맥을 읽어야지. 행간. 상훈이가 7만원어치의 치킨을 먹었대. 혼자서, 혼자서 얼마나 배고픈 거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혼자 7만원, 나도 7만원어치 못 먹어? 최소 3마리 아니야. 순살로 하면 4마리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 너 닭이 얼마나인지 아니? 깃털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4마리를 혼자 사 먹었어.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맥주도 안 마시, 맥주 마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7만원어치 치킨을 먹었으면 혼자서 4마리 먹은 거 아니야. 야, 사자도 그렇게 안 먹는다, 사자. 잘 생각해봐.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상훈이가 수표가 어디서 났겠어? 큰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나서 수표를 줬어. 자기 지 자랑하려고.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지 자랑하려고 준 거야. 5만원짜리를 주면은 까오 떨어지니까. 근데 불쌍한 상훈이는 배달하면 배달비가 들잖아. 직접 가서 먹은 거라고. 너네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는 틀린 말이 옳은 말일 때가 있는 거라고. 뭐? 준영이 뭐? 그게 말해? 어? 다시 천천히.